돈 어떻게 가지고 이거? 배, 와, 여긴 좀 아직 모르는 게 많네. 이쪽에 점프. 잠깐만. 저기는 아까네.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죠? 저거는 저기에다 보이네. 타워 위로 올라가는데 타워 위까지 저희가 위에서 가야 하나? 일단 숨은 거 없고 여기는 뭐 있나? 이건 뭔가요? 특이한 놀이네. 그러게요. 나중에 깨는 건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맞아, 아까 여기 뭔가 숨어있을 것 같은 게. 이거 어떻게 깨지? 너 뭔가 뭐지? 자, 잡혀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우와, 뭐야 폭탄이요? 알겠다. 그냥 이런 얘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잡으면 이쪽으로 날아간다 이거지. 그러면 저게 사거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네. 아이고. 사거리를 저기 끝까지? 아예 안 되죠. 이거 일단 어떻게 저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없는 거 같겠지. 여기까지? 가능하나? 와, 됐다! 근데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면 가려나요? 이건 뭐야? 똑같은 거. 빠야! 오, 아깝다. 더 스쳤으면 했는데. 다시 온나? 야, 이런 시스템까지 있네. 그리고 내 위치 여기서부터 직진이. 자, 그러면. 아, 왜? 아, 이쪽이구나. 아깝네요. 존나. 오, 안 돼, 안 돼, 아. 끝까지 가네, 쟤. 아, 그냥 여기서라도 될 문제 없겠구나. 아, 까비. 그렇다고 맞을 수는 없어, 가지고. 아호,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어렵네요. 정확하게 있죠? 됐다. 아, 돈 따로 가야겠네. 자, 여기에는 스톤이 포함된 게 확실하죠? 색이 뭐, 어? 뒤에도 있네. 아, 뭐야. 뒤로 가서 있지.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요. 잊어진 섬의 딱딱한 바위랑 지금은 뭐 대놓고 숨어 있네. 절벽 아래에서. 그리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야? 뭐야. 아, 점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 저거는 어떡하지? 진짜 모르겠네.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코인인데 보라색은 아니겠죠? 보라색이 안 보이면 거의 양아치 수준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뭐 돌아서 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Y, A를 누르고 이거 다 먹고 그리고 뀨뀨뀨뀨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나 둘 하나 둘
나뭇잎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힙 역시 눌러가지고 뭔가 되게 복잡하다 이거. 일단은 이걸 누르고 내리고 이걸로 저기 끝까지 하고 반대방향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뒤까지 기생목 이게 기생? 오 깜짝이야. 근데 문제 저기를 이제 버려도 되겠죠?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난 더 하고 싶거든. 일단은 이쪽 오 돌려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필요 없죠. 저거 가운데 거 안 빼도 되겠죠? 네, 뽑아야 돼. 뭔가 써. 저런데 딱 정 가운데만 뽑는 게 있는 게 좀 깔끔. 괜찮아요. 자, 이거를 밟을 필요가 있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죠? 일단은 이거를 먹고 얘네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죠. 일단 이쪽으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돌아오고 빼면 이거를 뒤로 하나 둘 셋 팍! 오케이 두 개 깨고 네. 돌리고 필요 없죠. 와, 일단 하나만 와 두 개 깨야 돼. 길이 열렸고 요거는 누르면 되겠죠? 빵 자 바위 쌓아 오르는 도중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갔던 곳이고 이거 A 여행 팁 벽차기 알아. 야 마리오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벽차기를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이거는 시간대로 빨리 벽차기를 해서 올라가라는 뜻이죠. 뭐야 너는? 아 여기에 가게가 있네. 하이 마리아님 상점을 열었어요. 일단 오 저 베비 돌아가는 거 봐. 일단 상점을 들어가는 게 우선이죠. 왜냐면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지겹거든. 오, 다 키노피아네? 아니야, 지금은 뭐야 이쁜 옷이 없네요 여기는. 그럼 너한테 사가겠어. 안녕하세요. 오, 파이럿? 내가 30개 딱 두 개 다 살 수 있네. 갈아입고 이거 좀 간지러워요. 갈아입고 가자. 옆에 있는 건 뭐죠? 근데 오브젝트 짜잔. 그리고 여기서 코인 팔았으니까 코인이 아니야. 자 스타 문을 샀죠. 잊혀진 섬에서 쇼핑. 야 저는 얘가 제일 궁금해. 뭐야 얘? 오 날 수 있네? 와 대박. 그러면 아 날 수 있구나. 설마 위로 못 나니?
큰일났다. 너 위에 못나는 얘였어? 아이씨. 삐를 기계 눌러서. 너 못나라? 아, 아 그걸 미리 알려줘. 아, 그래 쓸데없는 녀석 만나. 그런 게 어딨어. 아, 날 거야, 날 거야. 아니, 못 나잖아. 못 나, 아니, 아우, 진짜, 필요한 녀석. 아이. 저런 게 일명 무슨 뭐나 거죠. 일단, 그래도 저로 아일랜드 같은 건 좀 저거로 갈 수 있겠네요. 근데요, 아, 너무 머니까. 이거, 스킵할 수 있죠? 상점까지 점프. 어? 이거 점프 어떻게 하지? 안되나? 마리오? 오케이. 그 깃발 근처로 가면 와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자라 그런 것들을. 자, 이 무슬만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비행 그거 어쩌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위치를 정확히 하고. 안 돼! 맥. 맞지, 맞아. 어? 어! 아우, 야, 이 미술모아. 저거는 그냥 비행을 안 하겠습니다. 비행 안 하는 게 더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지금. 저걸 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상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저기 저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유후. 예. 아니 좀 앞으로 가면 안 되니?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당황했잖니. 잊혀진 섬을 하늘을 난다. 오뭐뭐뭐뭐 엥? 야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줘야지. 일단은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저거로 하면 날 수 있겠네요. 가자. 그래도 제일 위에 딱 와프 포인트가 있으니까 진짜 할만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거는 뭐 여기도 있네? 놓칠 뻔했죠? 티가 나 이거. 잊혀진 섬을 들어가며 하고 와. 이건 근데 점프하면 되겠죠? 케이지 속 보물. 나머지는 뭐 아직 찾은 뭐 이제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좀 고쳐지겠지? 어딨어? 글러브 어딨어? 이거는 파란이 앞으로 10개. 15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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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야 너무 아 근데 아직도 약간 좀 안 이쁘네요. 위에 깨진 게 있고 그래서.